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클리오의 따끈따끈한 신상 진정 쿠션 밀착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또 클리오 쿠션 더 큰 거 다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 올류 쿠션, 비건 쿠션, 광채 쿠션 너나 할 거 없이 제가 깔끔하게 비교까지 함께 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 형과 함께 밀착 리뷰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오! 클리오 킬커버 진정 쿠션.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볼 건데요. 요번에 이렇게 패키지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로 열어보면은 이번에 퍼프를 조금 기깔나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클리오가 워낙에 쿠션 퍼프 맛집이기도 하지만 요번에 요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코팅된 면으로 만들어가지고 퍼프를 팡팡팡 두드릴 때 여기 있는 이 느낌이 진짜 너무 부드럽고 패딩을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적당한 기공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투명 하게 이렇게 돼 있다? 신기하죠? 그러면 가볍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얘 약간 촉촉이 재질이네. 이런, 어머머, 아니, 한 번 더. 촉촉이 제형인데, 어머, 아래가 단단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바로 사용해볼게요. 얘, 마르기 전에. 이름이 진정 쿠션이잖아요. 근데 킬커버, 한번 봅시다. 아, 이런 느낌. 예, 지가 엄청 촉촉하게 올라가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 파운웨어 올류 쿠션 있죠? 요거를 바를 때 그 촉촉함이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두께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올류 같은 경우도 세임의 때 마무리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갈 때 발림 감 자체가 촉촉한 느낌이 강했는데 얘는 그 촉촉함에서 커버력이 살짝은 빠지면서 두께감이 좀 더 얇아진 느낌? 그래서 마스크 안에서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발림 감은 촉촉이 제형인데 그렇다고 막 그 밀착 광채 쿠션처럼 빔을 뿜뿜 쏟아내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킨케어 마무리한 것 정도의 광 느낌? 진짜 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광 느낌 있죠. 딱 그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마 쪽. 그리고 쿨링감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는데 막 엄청 시원한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이 쿠션 퍼프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밀조밀하게 발리는 걸 좋아해요. 좀 더 촘촘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퍼프를 선호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두드렸을 때 훨씬 더 예쁜 퍼프 있지. 이 파운데이션 자체를 조금 넓게 넓게 팡팡팡팡팡팡 이게 빠르게 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막 두드렸을 때도 골고루 퍼질 수 있는 그런 퍼프라서 밀착력을 높이는 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좋을 것 같은 퍼프나 저처럼 모공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싶은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퍼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퍼프도 개별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프보다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제발 요 비건 쿠션 있잖아요. 이거 퍼프 좀 제발 출시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마무리하면 이런 느낌. 근데 커버력이 막 엄청 낮진 않은데? 그러니까 막 다른 쿠션들만큼의 커버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쿠션 커버력은 되지 않나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발리거든요. 나쁘지 않죠? 이런 큰 잡티들이야 안 가려지긴 하는데 아 근데 이거 색상 너무 예쁘게 빠졌다 이번에. 어머머 나 이거 근데 반대로 바르고 있니? 지금 이렇게 바르는 어머 시커 냄새 오진다. 아니 제가 그 넘버진 미라클 키트 요즘에 트러블 거기다 잘 올려주잖아요. 그 냄새가 조금 나. 아 근데 이거 매끈하게 잘 발린다. 이거 퍼프가 진짜 한몫하네. 이거 만약에 구멍 송송송 뚫려있는 이런 거 말고 다른 퍼프랑 출시가 됐으면은 약간 텁텁하게 발릴 수 있는 제형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퍼프 두드리면서 광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어머 진짜 그치 클리오가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할 브랜드가 아니지. 얘가 광을 뺏어가지 않으면서 밀착력을 높여주는 그런 퍼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 막 발라도 예쁜 퍼프다. 진짜 막 발라도 이렇게 꾹꾹꾹 누르고 우리 힘 조절 못하시는 분들도 피부 표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커버력 높은 그런 파운데이션이랑 이런 걸 써주면은 그날 피부 화장 아예 망칠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퍼프의 장점은 또 두껍게 쌓이지가 않아. 계속해서 얘가 얇게 얇게 눌러주기 때문에 두껍게 쌓이지가 않아. 그리고 이런 데는 가볍게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퍼프입니다. 어머머머 입안은 보지 마세요. 그래서 초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은은하게 지금 붉은기 비쳐 올라오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붉은 잡티들 있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커버는 되지 않는데 색상 자체가 굉장히 화사하게 나오기도 했고 굉장히 피부결을 예뻐 보이게 이렇게 얇게 얇게 깔아주셔서 투명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정 쿠션 나는 좀 마스크 아래서 편안한 느낌을 원한다는 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쿠션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완벽 커버 제품도 아니고 두께감도 굉장히 얇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건데 마스크 찍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정도 쉽고
이번 클리오 신상 진정 쿠션에 대해서 제가 중간 점검, 이제 발림성 총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의 올류 쿠션에서 느껴졌던 그런 촉촉함이 좋았던 분들 중에서 나는 두께감이 조금 더 얇았으면 좋겠다,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마무리가 조금 더 촉촉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의 그 어뮤즈 쿠션 있잖아요, 비건 쿠션. 근데 그게 약간 스킨케어 쿠션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여드름 많은 분들은 그런 걸로 바르기에는 우리 또 이게 안 가려지고 속상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시카 쿠션을 사용해 주시면 커버도 어느 정도 되면서 피부 표현도 화사하게 되면서 은은한 속광까지. 근데 그 속광이 약간 깐내일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속에서부터 차르르한 광채가 흘러나와서 과하지 않은 느낌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클리오의 쿠션들 많이 사용해 봤잖아요. 감히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얇게 나온 쿠션 중에서는 정말 손꼽히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스크 찍힌 테스트 렛츠 고! 뽕뽕뽕뽕. 근데 사실 마스크 끼고 이렇게까지 누르지는 않는데 여튼 벗어보겠습니다. 하, 편안하다. 마스크 묻어남은 요 정도. 지금 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볼 쪽에는 거의 묻어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압력을 가한 부분 말고는 크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마스크를 팡팡팡 이렇게 두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도 잘 살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다. 찍힘 거의 없을 것 같았어. 왜냐면 얇기 때문이지. 단 코를 제가 이렇게 막 팡팡팡팡 누르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정도의 찍힘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수정 화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수정 화장이 됩니다. 이게 쿠션에 발라 있는 양으로만 이렇게 두드려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 쪽에 잠깐 지워졌다는 완전 가볍게 콩 찍은 다음에 올려줘도 워낙에 촉촉한 쿠션이라서 어렵지 않게 쌓아 올려줄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초보자분들이 팡팡팡팡 두드려야 하고 나온 쿠션인 것 같아. 앞서 설명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어뮤즈 쿠션의 쌩얼 같은 느낌, 그 느낌을 살리고 싶었던 여드름 피부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쿠션이 될 것 같아요. 짜라란!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장시간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꼬라지가. 묻어남을 보시면 요 정도 꽤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촉촉하게 발리면서 속광이 올라올 정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묻어남이 있긴 하지만 막 걱정할 정도의 묻어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물기가 진짜 밖에 오늘 엄청 추워서 역대급 추위?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 부분의 찍힘은 요 정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찍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볼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건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석거리는 느낌으로 찍힘이 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유달리 정말 작년 겨울보다 훨씬 더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완벽한 커버력, 그리고 마스크 프루프를 메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요 정도면 저는 만족하는 정도고요. 반대쪽 보시면은 비슷하게 붉은기가 뚫고 올라오면서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그런 피부 표현이었습니다. 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막 크게 게임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생활 묻어남, 이렇게 제가 또 코를 자주 건들다 보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얘 메인이 진정 쿠션이잖아요. 마스크 프루프 쿠션이 아니라서 그런지 더욱더 편안하게 그냥 착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묻어남이 있지만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오진 않았고요. 이제 수정 화장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화장 완전 잘 돼요. 잘될 수밖에 없는 제형이긴 해. 근데 신기하다. 제가 쿠션을 바를 때는 얘가 쌓이는 느낌보다는 얇게 그냥 밀착되는 느낌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깔려있는 쿠션들이 밖에가 춥다 보니까 이제 세미 매트까지는 아니어도 그 촉촉함이 많이 날아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더 발랐을 때 그 위에 약간 융화가 되기도 하지만 쌓이는 느낌도 어느 정도 드는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커버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요. 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수정 화장을 걱정해야 되는 쿠션은 아닙니다. 얘는 이제 찍힘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그냥 터터터터 이렇게 올려줘도 막 뭉친다거나 그런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커버력이 막 강한 쿠션은 아니라서 요럴라고 또 얇은 쿠션 쓰는 거지. 하! 나 뭔지 알았어. 요거 퍼프 약간 그 입 큰 쿠션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2-3년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추천했던 파운웨어 쿠션 있죠? 그거 있잖아, 그거. 제가 새내기 쿠션으로 추천드렸던 거, 그거랑 약간 비슷해 퍼프가. 근데 이거 제형 자체가 굉장히 얇다 보니까 궁합이 좋네. 그 입 큰 쿠션도 커버력을 막 올려주는 그런 용도로 진짜 좋았거든요. 턱턱턱턱. 제가 그래서 화알모 추천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드렸었는데 얘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거 진짜 수정 화장 완전 잘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막 닦아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위에로 팍 올려
올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꺼운 느낌 크게 없죠. 물론 처음에 발렸던 그런 손깍 느낌은 많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는 쿠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클리오의 신상 진정 쿠션 밀착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해서 알려드린 내용 외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